HCN 지역 방송이잖아요. 네. 네. HCN 현재 HCN 지역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이제 피신을 힐링하러 이제 속초으로 네. 많이 가셔서 네. 제가 저도 한두 군데 정도만 네. 추천을 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는 이제 우면산 쪽 둘레길인데요. 아.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사당역에서부터 이제 양재 심해숲까지 이 구간인데 오. 보통 걸으면은 한 제 걸음으로 3시간, 4시간? 오, 꽤 네. 걸어야 되네요. 네. 근데 그래도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도심 속에서 많이 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. 그냥 걷는 것만은 좋고 일단 뭐 그냥 물 하나, 뭐 간식 몇 개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네. 그런 데가 있군요. 굳이 교회로 안 나가도 저런 네. 게 있네요. 그렇죠. 우면산 터널만 알았지 사실 둘레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뭐 트레킹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3시간, 4시간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근처에 뭐 3, 40분만 걸으셔도 되니까 아.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네네. 같아요. 그렇죠. 네, 설의 섬. 또 어딘가요?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곳인데 네. 설의 섬이라고 있어요. 이게 뭔가요? 저 대본 예. 보고 저도 이게 뭐야? 네. 세비 둥둥섬은 들어봤죠. 그죠? 네. 어, 세비 섬은 젊은이들도 많이 가요. 네네. 되게, 되게 화려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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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북적거리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근데 설의 섬은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. 아. 네. 가면은 좀 조용하고 이렇게 거기 철새들도 좀 찾아오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고 혼자 이렇게 힐링하기 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저게 어느 대교 근처에 있나요? 설의 섬이? 동작대교랑 네. 반포대교 가운데. 아, 그러니까 저쪽에 밤섬처럼 네. 그렇게 섬이 조그맣게 하나 있군요. 네. 근데 한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서 요만한 다리를 한 아, 다리가 아~ 있죠? 네네네. 아, 그러니까 어. 저는 뭐 배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헤엄쳐서 네. 걸어서 갈 수 있어요. 다리로. 네. 헤엄칠 수 있어요? 아, 뭐 개 헤엄은 진짜 집에 네.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세비섬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네. 네, 가실 수 있어. 어디서? 네. 오늘 너무 꿀잡고요. 그러니까, 몰랐어요. 네. 진짜 자연스러운 곳 다 두 분 다 네. 그런 곳을 추천해 주시고 그렇죠. 멀지 않아도. 네. 조금 이제 저처럼 많이 걷는 게 힘들어서 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나중에 좀 네. 뒤에 나중에 방송 끝나고 가리겠습니다. 네, 사실 우린 걷는 게 너무,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늘 운동을 한 5시간 하는데 또 걸어. 아유, 아, 저는 그것도 안 해요. 그럼 뭘 하는 거죠? 네, 정말 여러분 힐링이 필요한 날 가보십시오.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동작대교, 그리고 현충원, 우면산 둘레길, 그리고 설의 설의 섬입니다. 네. 네, 메모해두셨다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노래 한번...